열린교회 김남준 목사가 교회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경륜을 성경적 근거를 토대로 설명한 책을 펴냈습니다. 새로 나온 책을 이빈나 리포터가 소개합니다. 안양 열린교회 김남준 목사가 교회론을 다룬 책 교회와 하나님의 사랑을 펴냈습니다. 저자는 삼위 하나님의 교통의 본질이 사랑이며 그 사랑의 교통을 본뜬 공동체가 교회임을 설명합니다. 따라서 교회의 지체인 성도의 삶의 핵심은 사랑이며 교회는 사랑 안에서 일치를 이루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확장해 나가야 한다고 제시합니다. 나들목 교회 김영국 목사가 기쁨에 관한 책을 저술했습니다. 책 기쁨 진정으로 회복되어야 할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기쁨을 세상에 빼앗긴 원인을 진단하고 마음속 기쁨을 진정으로 회복해갈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을 제시합니다. 각 장의 끝에는 삶의 자리에서 지키며 기쁨을 되찾을 수 있는 미션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소설 형식으로 재구성한 책이 나왔습니다. 조형 예술가인 오근재 집사가 저술한 소설 베다골은 기독교 신앙인이지만 의심과 질문이 많았던 주인공 인물이 우연히 천상세계로 부양돼 여성 중보자와 사도 도마를 만나는 설정으로 주인공과 사도 도마가 하나님과 우주, 인생과 구원 등에 대한 여러 질문들을 나누는 대화록 형태로 구성됐습니다. 책은 도마 사도의 입을 통해 요한복음 해설과 신학 담론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캔터베리 대주교였던 로완 윌리엄스가 저술한 사막 교부들에 대한 입문서입니다. 책 사막의 지혜는 제도 교회의 환멸을 느낀 이들이 세상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사막으로 들어가 금욕 생활을 했던 사막 수도원 운동의 성격과 특징을 소개합니다. 저자는 사막 수도 생활의 핵심은 인간됨과 그리스도인됨, 교회됨의 근본적 질문을 제기하고 하나님 및 이웃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CBS 뉴스 이빈나입니다.